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아, 오늘은 좀 이색적인 곳에서 푸시샷 54일차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저 동생 집입니다. 동생이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그 별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 친동생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10년 정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잘 나가고 있어요. 한 10개 정도는. 오늘은 특별하게 그 저희 그 유튜브에 매번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하게 그분들을 인사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아, 좀 이따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요. 지금 새벽이거든요. 지금 이제 닭소리에 깨서 저쪽에 닭소리에 깨가지고 제가 좀 새벽에 좀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 특별 게스트 익명님하고 반짝이는 오로라님이 오늘 또 깜짝 출연을 해서 저랑 뭐 푸시업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인사를 같이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깜짝 이벤트입니다. 아,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아, 어머니 생신이시거든요. 오늘은 또 어머니 생신인데 뭐 과하게 안 하고 이제 작년에 청주 그 이안이라는 곳에서 고이안을 해드렸고 이번에 71번째 71회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제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오늘 또 미역국하고 또 케이크를 또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이 왔어요. 이렇게 이제 닭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달걀은 또 어머니가 또 매일 꺼냈고요. 아까도 꺼냈고 오늘은 달걀 8개 꺼냈더라고요. 토끼도 있고 뭐 염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염소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연못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송어 같은 뭐 고기 같은 걸 넣어놔서 잡아다 넣어놔서 겨울에는 여기서 송어에도 한번 떠먹고 했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거의 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기들이 진짜 헤엄쳐서 가네요. 이게 이 연못을 만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겨울에 만들었는데 아직 이게 시멘트기라서 그런지 고기들이 뭐 피부병을 앓아요. 아직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멋진 소나무도 하나 이렇게 또 심어놨고요. 그네도 있고 저희 가족들의 힐링 공간입니다. 힐링 공간. 저녁이면 저쪽에서 불멍도 할 수가 있고 불멍 또 연못에서는 물멍 그리고 저녁 야경을 보면서 야경멍멍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피멍도 들고 합니다. 피멍도 들고 멍이라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꽃잔디도 심어놓고 많은 꽃들 진달래 다 이제 개화를 4월달에 했다가 다 낙화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불멍도 하고 고기도 꾸먹고 또 골프 연습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김PD가요 저희 집 그 별장 좀 자랑도 하고 동생 자랑도 하고요. 좀 이따가 제 그 익명님하고 오로라님이 나오면 그때 푸시업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예, 김PD입니다. 54일차 푸시업 도전일인데요. 아, 오늘 익명님하고 오로라님이 나오라고 그랬더니 부끄럽다고 저 출연 거부를 했습니다. 아, 일단 이번에 저 특별 출연을 하면은 제가 그 출연료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양을 하네요.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예정대로 54일차 푸시업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나면 나이 따라 자꾸 아픈 데가 생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손목 인대가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손목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이 있어서 군대를 참고 푸시업 도전합니다. 아침부터 그냥 또 우리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는데 고라니를 그냥 또 발견해가지고 고라니를 또 두 마리를 잡아서 사실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 카메라를 촬영해 주신 분은 반짝이는 오로라님입니다. 오로라님, 그 카메라를 까딱까딱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기 길이에 타이드 막 놓치고 뛰고 있는데. 와, 통증 미치겠네요. 손목에 통증, 허리에 통증, 아주 통증 힘듭니다. 아, 오늘은 여기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여기는 동생이 야외에서 퍼터하는 공간이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예전에 찍었지만 사무실 옥상에도 예, 연습할 수 있는 골프 연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돼 있는데 아직도 김피디는 백돌이라는 거. 다음에는 뭐 골프 100일 도전을 해서 그때는 그냥 진짜 골프 100일 도전을 해가지고 골프왕이 되도록 그것도 이제 목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지금 동생이 오랜만에 가족들 그 어머니 생신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요. 보시면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생선을 굉장히 맛있게 풀고 있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생선 찍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밥도둑 생선구이입니다. 아, CEO 기본으로 또 활동하는 유튜버 시봉입니다. 시봉이 한번 찍어드려. 시봉이 유튜버 시봉입니다. 구독자 수가 저보다 더 많아요. 이어서 또 오로라님 재미 있게 찍어주세요. 내가 오늘 찍어. 옷 좀 바꿔주세요. 옷 좀 바꿔주겠습니다. 까만 옷 했다. 하얀 바지? 예. 50번, 30번, 30번, 110번 했고요. 저희 가족은 그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촬영을 해도 자연스럽게 계속 떠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서희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 서희 메모장을 안 가져와서 또 다행히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서 서희의 여섯 번째 메모장에서 발췌해서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매일 한 줄 한 줄 그 서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깊은 뜻이 있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오늘 옛날 그 부처님 말씀 보면 불교적인데 그 옷깃만 스포도 인연이라고 하고요. 훌륭한 사람은 그냥 옷깃만 스포도 인연인 줄 알고 그 무능한 사람은 스포도 그 인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이 눈을 피우려면 저희도 위해서 그럼 여기 그 야외에서 저희도 위해서 오늘도 성공하라고 해주세요. 저는 서희랑 아빠와 현재 인연으로 만나서 즐거웠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또 20번, 40번 남았습니다. 주먹치고 전경으로 또 20번 하고 제 도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게스트 출연료는 얘한테 갖다가 생선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원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거 썰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쉬는 텀이 좀 있어서 50번, 30번, 30번, 30번 상도 140번? 140번 했네요. 20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초록초록하고 이제 계절의 여왕이 5월인데 지금 6월 4일이거든요 계절의 여왕 그 5월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초록초록하고 너무 이쁩니다.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살짝 웃었습니다. 마지막 20번 도전할게요.
오늘은 150번이 아니라 아, 좀 오버를 해서 170번 했는데요. 하는 김에 30번 더 해서 200번을 채우도록 하시죠. 처음부터 가실까요? 오로라니. 드라이버 마지막 30분 도전하고요. 제가 또 이동한 양수를 풍선이 타는 걸 제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4일차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150번이 아니라 200번 성공했습니다. 그럼 내일 51일차, 55일차 푸시업 도전 1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